상투 힐러 파티가 일단 버티기 때문에. 물론 메인 탱은 아니겠죠. 예, 아이언 오라 지금 깔고 있는 거 보면.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요. 개전디 화력 자체를 무너뜨리, 투힐러 좀 잡고, 개전디까지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뭐, 흑골객도 뭐, 그 정도까지 지금, 자, 노릴 것 같진 않죠? 그죠? 흑골객도 그 정도 어떤 생각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뭐 자신감이 상승했어도 한 캐릭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풍월만장님하고요 같이 이 파티도 있어도 한 캐릭 정도 잡는 거는 잘하면 기습으로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 파티 상태로 투힐러 끼고 탱 파티가 있기 때문에 기습으로 데미지를 줘가지고. 아, 카프라님 왔어요. 이 풍년이 만약 온다면 이건 좀 밀 가능성도 있죠. 예. 자, 만약에 풍년이 지금 파티로 와가지고 교전한다면 지금 이 파티는 지금 밀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예. 뒤에 헛골격이 바위지에 숨어 있는데. 바위 뒤에 숨었다고 해도 다 보이죠. 자, 흑골개 다 흑골개 노리겠죠. 뭐 지금 나온 길은 개쩐지 볼까요? 다게 흑골개 노리겠죠. 에, 흑골각 잡고 있고. 에, 맞아요. 이거 뭐 안 잡고 있을 리가 없고요. 지금 뭐 화력 캐릭 흑골개 당연히 노리겠고요. 뭐 흑골객이 또 개인기 부리, 개인기 부렸는데 이게 좀 어려웠고요. 혼자서 뭐 지금, 자. 요건 이제 보라 정도 좀 태운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섭량. 아, 그렇지. 그러지. 보라 정도 태웠나. 뭐, 이 정도 또, 말이 나오는데요. 자, 개쩐디. 아, 개쩐디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탱카페는 지금, 서브 같은데요. 궁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뭐, 사실 탱카페까지는 요리가 가능한데. 개천지를 지금 쌍일로 하고 개천지까지 손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화력이 이거는 좀 노려보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기습으로 뭐 개천지를 노릴 수는 없겠죠. 헛걸객도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개싼디 캐릭이나 개주디 글쎄요. 예솜냥 뭐 이 정도라면 지금 최대한 스킬 활용해가면서 기습적인 공격 요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생존기까지 손이 들어온다면 그건 뭐 안되겠는데 원투에 눕혀야 되는데 원투에 그럼 인스 타이밍을 활용해야겠죠. 그 정도라고 좀 보이네요. 내가 왜 또 삼촌이에요? 아이 참, 예. 아니 이거 참, 이 뭐, 예. 기술업 장비 보여달라. 아니 뭐 지금 탱카페 장비는 봤는데 대충. 자, 미인을 노려야 되는 재심 정도 편하지만은 않아요. 이 돔냥, 예. 이 사실 뭐, 손이 막 다른 데로 타켓을 잡으려고 하고요. 이러지만 억지로 지금, 어차피 실러기 때문에, 그렇게 친 거죠. 누가 미인을 노리겠어요, 사실. 노릴 바에야,
남자분을 노리지. 그죠? 같은 심정이죠? 자. 여기서 이제 뭐,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지금 뭐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지금 제주들이, 예? 공격받고 나서, 어디서 공격하지, 어디서? 이러면서 당황해가면서 하나씩 죽고, 에이, 이러진 않겠죠. 예. 이건 뭐, 자꾸 그렇게, 그게 지금, 에, 저쪽에 숨었다는 건데, 그게 뭐 의미는 없죠. 그 정도 제주들이 몰라가지고 당황하면서 죽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자비분들 요즘. 어, 이제 풍열 왔는데요? 아, 교전했나요? 아, 이거. 자, 교전했나요? 아, 못 본 것 같은데, 교전을 그럼. 자. 일단 신화물린자는 카프라님 있고요. 아, 1등을 또 했다고? 아, 이거 또 1등을 했는데요. 별별 아프리카. 아, 참. 참. 지금 별별 랭킹 아프리카 그. 또 1등을 우리 방송에 했고요.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으로 또 1등을 했는데. 아, 이거 좀. 야. 참. 1등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예, 이건 뭐 주목도 못 받죠.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에, 이거 참. 에, 이거는. 에, 그래도 뭐 1등은 1등이고요. 크게 지금 교전 여기는 지금 뭐 영웅창으로는 없고요. 예, 이건데 싸움이다 하는데 교전은 우리가 못 본 것 같고요. 예, 지금 풍열 일단 교전을 했나요? 예, 보신 분들. 예? 교전 안 했나요? 자, 일단은 지금 제조 파티도 좀, 교전 없었다. 요건 아마 좀 자신있는 파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빠진 것 같은데, 그럼. 그죠? 어느 정도 지금, 에, 화력 캐릭터 지금, 공격 하나하나 지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자자 매니저 또 좀 드리고요. 아 이거 뭐 참. 어느 분 한 분 좀 일단은 매니저 분을 좀 드리고 좀 열심히 좀 채팅창으로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예, 좀, 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없나요? 좀. 자. 슈발 달련이. 그렇죠? 예, 한 번. 매니저를 좀 드리고요. 예, 매니저 임명 했고요. 아, 이런 거로만 지금 1등이 되기 때문에. 아니, 뭐, 강탈 당하는 거는 없고, 눈이. 1등 했다고. 아이 자. 풍열 와 있고요. 예, 네, 진이 어서 오고. 자, 개간지님 이제 위자로 지금 흔들고 있죠. 개산지, 자, 노리는데? 요거 뭐 지금, 자. 탱 있고요, 에백사람이. 예, 다일림 씨라고. 예, 어렵겠죠. 지금 뭐. 기습적인 공격 한번 해본 거죠. 예. 아니 뭐 궁금해. 누가 궁금해. 여기 과묵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으로 1등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뭐
다 과목, 아, 개간지님도 꾸. 아, 이게 개궁지지. 아,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 기습. 개궁지 기습. 신화불리는자님, 자, 아이, 자. 자, 에빅스사랑님, 개산, 개전지 좀, 아, 잡았어요, 신화불리는, 역시. 아, 그 눕히기 어려운 캐릭인데, 개전지. 아, 지금 개궁지 남아있죠, 예. 이건 뭐 화력을 어떻게 버티, 에, 개궁지 못 버티는데요, 예. 아, 신화불리는자. 개전지 잡고, 자. 아, 이거죠, 굉장히. 아, 카프라님이 대신 두원. 아, 개, 이거 자. 에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아. 자, 개싼디. 아, 요거 참. 누웠고요, 일단 개싼디까지도. 아, 제주도 또 그래도 맥없이는 안 당하는데요. 에. 자, 일단 신화불리는자님 지금. 에. 꽤 했고요. 자, 일단 화력 자체는 지금 카프라님, 신화불림자님, 뭐 개간지님도 있고요. 그다음 힐러도 지금 있죠. 다엘님 힐러로 보이는데, 그렇죠? 데미지가 더 들어온다, 만다라진 얘기는. 궁수 인스 타이밍에 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에, 이거는 뭐, 글쎄, 다크 무기라고 추정은 되네요. 그죠? 다크 무기. 거기에 이제 뭐, 세븐 사인 같은 거, 옵션 같은 것도 좀, 돼 있겠고요. 어쩌면. 그게 좀 사실, PVP 데미지 같은 것도 증가시키고요. PVE 데미지도 마찬가지고. 그 사냥으로도 좀 약간은 조금, 예, 득이 되겠고. PVP 시에도 좀, 데미지 추가가 되죠. 그죠? 물론 10단이면 10%인데, 뭐 10단은, 있나요? 10단? 7? 근데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도만, 자, 5단에서 뭐 7단, 정도라고 해도요. 꽤 추가가 되죠, 그래도. 세부 7단. 뭐, 그 정도? 일단 다크 무기에 그 정도라면 뭐, 7% 정도 추가가 되는 건데, PVP 데미지도요. 그다음 발동 스톤도 있고요. 뭐, 발동 스톤 했겠죠, 다. 예, 뭐, 사일 같은 거, 미드, 이런 건 안 했겠고. 자, 아이고. 자, 피존에서 지금 계속 치는 건데. 노려가지고요. 예. 자, 아, 개천디가 지금, 예. 노려, 개공디 지금 피존에서 사거리 지금 객점사 해주고요. 이거는, 아, 힐 받고 꽤 버티는데요. 역시. 아, 이거, 뭐, 자. 이쪽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카프라님. 자. 1등 투힐러 여전히 있죠? 예, 돔냥. 자, 링즈님 어서 오시고. 사신님 어서 오시고. 자, 지금 추천 지금 다시 가능하죠? 예, 추천, 예, 즐겨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해주시고요. 선호할량. 메이비 쪽으로 하는데? 또, 예, 모니터 겸 구경하고 있는 것 같고. 자, 이 파티,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뭐, 탱은 없, 탱은, 아니, 탱도 있죠. 아, 아까. 탱도 있고요. 제조 파티도 지금. 이 파티 기준을 좀 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나요?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보강해서요. 자, 보면 용고기 버거도 좀 보이고요. 예. 예, 적지는 않아요. 지금 제주 인원도. 예. 개궁리 있고요. 개전디. 개쌈디도 있고. 이거는 좀 예. 힐로도 있고. 예, 적지는 않은데. 용고기 버거에 개주디. 일단 쌍일러가 있고요. 이거는 한번 예, 제주들도 붙을 생각 같은데요. 그죠? 예, 일단 쌍일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예, 풍요로운 지금 킬러가 한 명이죠. 예, 한 명이고 개궁디. 아 요거 자 어떻게 될지는 일단 제조 파티가 나가면 이제 교전인데요. 파티 교전. 자, 버프는 지금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개쌈들. 따로 버프하는 것 같은데. 예, 파티 외에. 아, 시어 캐릭은 따로 지금 교란하면서 칠 생각 같고요. 예. 발라카스. 이것도 아마 지금 뭐 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제왕일 자체는 지금 뭐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일루션을 쪽보다 아. 해빙님은 제가 올린 교전 영상 본다고 하시는데 아니 제 올림이야 최하위 수준이죠. 아니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하죠. 최하. 에 완전히 그냥 최하 수준이죠. 올림 뭐 거의 뭐 사실 올림 거기서 교전하는 거는 여지껏 없이요. 거의 세워놓고 좀 있다가요 뭐 죽으면은 리스에서 또 돌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요. 교전 같은 것도 그 정도죠. 제가 이제 올림, 제전 뭐 이런 건 좀 거의 뭐 초보에 가깝고요. 레이드 이건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일반 파티 사냥 이것도 거의 뭐 예, 초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 파티 사냥 같은 걸 위주로 많이 좀 했고요. 일반 파티 사냥은 예, 지금 방송하면서 좀 인던 같은 거 좀 했고요. 그 전에는 그 약탈이요. 약탈 그 절의 파티 이것만 했지 다른 일반 파티 사냥을 안 했어요. 아예 예. 십몇 년 동안 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의 초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사냥한 게 이제 이 절의 파티 좀 약간 좀 활성화 시키려고요. 그 뭐 좀 그렇게 시도한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랩이 오른다거나 그걸 짜시는 분들이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아시죠? 좀 장비 문제 같은 거라든가 예, 개쩐지 공격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신 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좀 이어받아가지고 한번 활성화를 좀 시켜볼까 하고 좀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조건이 달라면 예, 파티가 좀 어느 정도 좀 남들한테 아 이게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된다 괜찮다 이 정도까지 예. 이 혈원 우리 혈원 중에요 한번 해가지고
화력 캐릭 해가지고요. 순수하게 완전히 그 좀 매칭으로 저랩 분들끼리 한 건 아니고요. 예, 좀 화력 캐릭 한 명 좀 꼭 예, 될 수 있으면 끼워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거죠. 보시면 이제 뭐 INS 뭐 이 캐릭이요. 고인천 장비에 런종 세팅된 캐릭인데 이님 자체가요 INS 마인드 자체가 인품이 예, 돼 있는 분이에요. 예, 혈원인데 뭐 저보다 인품적으로는 거의 예, 훨씬 좀 예, 돼 있는 분이죠. 자기 장비에 맞게 예, 옆을 보거나 위를 보지 않고요 아래를 보는 분이에요. 예. 사냥 속도는 늦어도 예. 자기 장비 세팅에서 같이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요 그냥. 예, 급자 INS 그님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처음에. 자 이거 뭐 예. 예. 개주디 이게 나가나요? 예. 자, 자, 이게 지금 뭐예? 파티미터 상태고요. 에빅사랑님 좀, 아, 이 피존의 성이랑 피존 교전을 지금 하는데, 자, 이 피존 교전도 잘하는데요, 제주들이 역시, 예, 쭉쭉, 예, 나가서 치다가 점사로. 쭉 빠지고요. 네, 파티 교전 정도 나올 만도 한데 투일러 있고. 자, 용고기보가 가동이 안 되나요? 에 버프 없죠 용고기보. 자 나오면 파티 교전인데. 일단 투힐러가 예, 개주발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예, 아까 그 만다라진 말처럼 예, 못 버틴다 보니 공격을 힐러진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것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악인턴 나오는데 자 템프로님 에빅사랑님이 아마 탱으로 보이죠. 예. 자, 예. 속화 걸리고 이건 체인 땡길라는 거죠. 예. 체인 땡겨가지고요 후음이 포진된 캐릭들이 점사로 잡부잡고 이런 식으로 개쩐디 개주디 개쌈디 예, 개궁디 아, 이 정도면 좀 한번 나가볼 만한데. 에, 경계 하나에 좀. 다 있긴 있는데요. 에. 풍월만장님 뒤에서 치겠죠. 이 제조혈, 이 파티로 지금 나갈 때. 에, 됐죠. 혼자, 아, 띄우고 지금, 에, 띄우고 노리나요, 탱을? 자, 자. 엘북사랑 떴고요, 일단. 에. 백전지 점사로 에 공격하자 카프라님. 자 신화불리나님 공격했는데 피존에서 힐러 지금 쌍힐러 끼고 좀 꽤 버텼고요. 개전지 자 개전지라든가 개주발 공략에 지금 성공한 화력 정도라면 신화불리는 잠시 포함되죠. 예, 이님 예, 화력이 되는 분이고요. 자 네, 지금 다시 치는데 야, 자, 지금 땡겨졌죠? 아이, 개쩐디죠. 스킬로들이 쭉 빠지고요. 에, 다시 또 나가지고. 아유, 움직임 자체는 지금, 에, 개쩐디가 좀 현란하게 좀 해주는데. 에, 신압을 좀 치고요. 아, 개공들이 나와서 점사로 좀 치고요. 자, 아야, 자자자자자자자. 아, 이거. 자, 개쩐, 아, 누웠죠? 에, 개쩐디 눕고요. 아, 에, 화력이 안 되면 저 좀,
못 잡는데 개쩐데. 에 다시 당겨. 이게 좋아요. 아 이거 좋죠. 아 지금 제일 좋죠. 개형도 계속 쳐요. 노리고. 자 탱카페. 예. 자. 아. 약간은 지금 불이 붙었는데요. 지금. 자, 에빅사랑님. 아, 하트 걸었어. 자, 하트 걸고요. 예. 신화불량 쭉쭉. 예, 비전. 자. 예, 요거는 좀 지원이죠. 예, 하트 걸린 캐릭터 지원. 공격 들어올 때 이제 칠라고요. 템프로님 돌변신에서 지금 나가는 거죠. 아 저것도 괜찮아요. 예, 항상 뭐 치건 안 치건 이런 식으로. 자, 쭉 나가면 이젠 파티 교전인데. 아 파티 교전 한번 보는 게 재밌겠는데요. 보는 입장. 밀린다고 생각하나요 제조들이 지금? 그죠?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못 나가는 것 같은데. 개쩐지. 탱카페. 에, 궁수는 나오는 것 같아. 탱카페 역시. 에, 이거 나갈 것 같은데, 그럼. 탱카페 궁수 왔고요. 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에. 그죠? 에. 예솜냥. 에. 힐하고 있고요. 용고 이보까지 가동되나요? 아 버프 없죠? 예, 버프 없고요.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밖으로 따라 나가는 거고요. 예. 아직 지금은 이제 피종 교전이기 때문에 좀 아까까지. 자 미리 나가 있을까요? 자 나온다고 가정하고. 일단은 좀 풍열 파티는 뒤로 쭉 빠져있기 때문에. 자, 에 탱카페 기습이에요 이거. 에 기습 한번 노려봤죠. 에 방어 잘 됐고요. 자 카프라님. 자 다일님이 여기서 약점 잡히면 안 되죠. 에 기습 공격을 좀 버텨내야죠. 그리고 반격까지 성공하면 더 좋고요. 에. 아 그런데 화력 지금 신다불륜자님은 지금 가까이 없는데. 이거, 아, 기습 잘못해서 당하면은. 자. 아, 이거 기습 당하면, 예, 폐가 말릴 가능성도 좀 있고요. 자. 어, 힐러분이 없나요, 지금 여기? 예, 있죠? 예. 아, 다일님 만약에 쭉 나오면서 점사로 노리고 지금. 아, 이제 위자 로브 계열부터 잡아나가고요. 카프라님 공격하고 신라불륜자님 좀 합류가 늦게 된다면은 폐가 말릴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예. 예, 약간 좀 이동하고 있고요. 예, 지금 예. 자, 나왔죠. 신라불륜자님 악인텐 누웠고요. 예. 이거 지금 악인텐 캐릭은 좀 사실은 1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라인은 해밀 라인은 맞는데. 자 신화불륜자. 아 뒤집어라 잡았죠. 개쩐디. 자 개쩐디까지 좀 노리나요 신화불륜자. 아 자. 개쩐디. 예, 지금 점사로 들어간다고. 예, 개쩐디 눕고요. 아, 이거 아파요. 예, 이게 지금 점사가 잘, 뒤집어 다시 노리죠? 예. 자, 뒤집어 다시 노리고. 탱카페 지금 나와있죠? 탱카페. 예, 점사 바라보는데. 자, 무적인가요? 탱카페. 예. 예.
공수 냄새가 더 좋죠 지금. 자 수진님은 좀 게임하신 지 좀 되신 분 같아요. 그죠? 자 뒤쪽 빠져 있고요. 카프라님하고 개간지님 예. 자 뒤쪽으로 좀 더 빠지는데 다 에픽사랑님 탱이고요. 예 10년 넘어갔다. 지금 이제 궁수가 제일 좋고요. 예. 달 종족 궁수 같은 거 보통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시어 크레스. 자 안 나가나요 제조가? 예. 지금 뭐 개쩐지도 지금 이렇게 좀 못 버틸 정도로 지금 데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자 에픽사랑님 예, 자 개, 나가는데 개궁디 혼자라 안 되겠는데 혼자서 뭘 자 개궁디요 개궁디 예 일단 언당이 떴고요 이거 뭐 발동 수동 걸리면 지금 에이, 발동 자 발 어이 버티는데요? 예, 개쌈지. 아, 나왔어요! 아, 지금 개공디 시라블린이잖아. 다엘님 노리가 집중 사격하겠죠? 지금 다, 다엘님 일단 보호, 최선을 다해야겠죠? 탱이. 예. 그렇게 만나 개공디 지금, 예, 개공디. 아, 개쩐진 노리고요. 아, 피전에서 지금, 예. 지금 괜찮았어요? 다들. 예, 땡겼죠? 땡겼어요. 이거 좋아요, 탱. 개쩐디. 아, 자, 자. 개쩐디, 개쩐디. 자, 개쩐디요. 개쩐디, 탱카페. 아, 이거 좀. 발동수통 같은 거, 개궁디 노리고 있어요, 카프라님. 자, 자. 개궁디. 아, 이 개쩐디, 개궁디. 지금, 예. 점사 지금 치면서 나오는데. 예, 신화불리는 노리죠, 지금. 예. 예. 이쪽 후미까지. 이거는 지금 양쪽으로 좀 기습하는 건데. 다엘린도 있고요. 에, 요거는, 피전 교전하면서 뒤쪽 배후에서 또 따로, 에, 교전하면서 흔들면서 치고, 에, 이거는 조금, 전술상은 좀, 에, 괜찮았죠. 전술 자체로는. 자. 흔들리긴 좀 했죠, 약간. 풍열도. 뒤집어라 지금 눕고요. 예. 이거 한번 예, 좀 많이 나와서 교전했는데 지금 전체가 다 나가면 지금 파티 교전인데 지금 약간 노릴 가능성도 있죠. 계속 제주도 흔들고 좀 예, 탱카페 좀 예, 나와서 좀 노려 기습이죠. 개간지님도 이제 기습 한두 방 버틸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빠져 있는 건데요. 자, 개간지님. 어, 자, 자. 아, 이건 뭐 아니죠, 예. 이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뭐, 렌, SSL. 2진급 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지금, 제주들도 쉽게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피존에서 나오면서 치고, 뒤에서 동시에 기습하면서 뒤에 에, 원체 잡을 수 있는 캐릭 노려서 잡아주고 죽게 하고 이 정도 지금 흔드는 건데 에, 전체가 파티 교전식으로 지금 나가서 못 붙는 그런 상황 같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흔들고 지금 아예 달님 노리고 지금 아예 흔드는 거예요. 네. 좀 원투에 좀 눕힐 수 있는 캐릭터. 요거는 지금 요거 이제 방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 반격까지. 반격까지 된다면 제주들도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노리는 거예요. 네. 요거는 탱이 바로 이제 헤이트를 땡기거나 또 생존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격수가 지금 발동 스턴 같은 거 요런 걸로 좀 제어하면서 반격하는 건데요. 자, 어차피 자탈 같은 것도 찍어서 지금 날라오기 때문에 제주들도요. 북을 뭐 막을 순 없죠. 보고 있다가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습 자체는 뭐 일단 대비를 하고 있겠는데 또 시옷 캐릭터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최대한 방어하고 반격해서 잡고 요게 좀 제일 좋은 수순이죠. 풍열로서는 카프라님, 시나블루자님, 그 다음 개간지님, 일단 화력은 3시고요. 거기다 에빅사랑 탱님 있고, 또 다일님 힐러. 자, 많이 빠져있고. 아, 한번 쭉 나올 만도 한데요, 제주들. 그죠? 화력 자체는 지금 그래도 제주 화력들 다 있기 때문에. 개공지, 탱카페, 뭐 이렇게 양대 공수가 다 있죠. 찾는 거고요. 카프라님, 은신. 못 나오나요? 버프는 좀 돼 있는데다. 자, 마리 데몰님도 좀 적절하게 디버프가 좀 걸겠죠. 교전 시에. 자, 지금 안에만 있는데 제주들. 예. 전진하나요? 전진하나요? 예. 자, 민영님 어서 오시고요. 자, 빠지나요? 제주들이 안 나온다. 뭐, 이건 같은데. 그죠? 탱분만 좀 있고요. 무슨 생각하죠? 제주들이 개궁디 자, 뭐 교주를 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주들도, 그치? 악인템 많은데 자 예섬냥 왔다갔다 발을 동동 구르나요? 자 어디론가 가는데 그죠? 상점으로 가나요?
풍요를 일단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빠져 있죠? 안 보이고요. 뭐 용 버프 받고 뭐 어디 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매칭 잠깐 볼까요, 그럼? 뭐 약탈 파티가 또 있네. 예, 지금 시간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피난처 발러 미궁. 발러 뭐 이런 것도 있죠. 1대1 미궁 요런 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어제 방송에도 말했듯이요. 파티 미궁 같은 건 혼자도 클리어가 가능하죠. 장비 세팅이 좀 되면. 그리고 좀 캐시로하는 그 정도 장비만 해도요. 화력들이 혼자 가능하죠. 파티 미궁 그렇기 때문에 뭐 경험치는 뭐 1,000몇백억 정도 다 업하는 거 좀 다 받고 하면요 나오기 때문에 두 번 추가권으로 가면 업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요돈 피난처 탱모신다 이건데.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부캐로 지금 있는 거는 이게 용보프 요런 거 좀 받고 다른 캐릭으로 이제 있는 거죠. 정령 이건 사냥 파티 꽤 있는데요 지금. 정령도 지금 두 파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도 지금 있고요. 지금 매칭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냥 매칭도. 용보프 아마 그 좀 활용한 사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겠다. 엄플 매칭 같은 것도 지금 있고요. 망크. 지금 엄플 매칭이죠. 니 아버지 뭐 하시는 메이비라고 보시면 킹 머지 차오 사슴이 쫄을 할 때 카불 한다. 이거는 이제 뭐 세금 안 내는 작장 엄플이라고 보시면 돼. 엄플 매칭. 자, 킹 머지 차오 그렇죠. 차오 작장도 좀 메이비 쪽하고 좀 연관 없이 해준다. 지금 이거 보시면 되고요. 머지 작장. 킹 에스. 요거 보시면 다 알아요. 언플 캐리 이걸 하는 거 보시면 아 지금 어디 그 작업장 어떤 어떻게 돼 있다. 요게 지금 다 나오죠. 아 지금 제왕을 왔는데요. 이거 뭐 교전되지 않아요? 제왕혈 파티가 왔고요. 뭐 없는데요? 풍요라고 뭐 일루션을 다 없죠? 뷰엘님 오랜만에 보이는데요. 글성 그 조종 같은 거 많이 하셨던 분인데 엘피스열로 볼까요? 자 제자리님 보이고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돌죠? 여기 뭐 자 한번 쓱 보여주는 건가요? 여기저기 좀 움직여도 상대 쟁혈들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자, 부산스럽게 뭐 찾으러 다니고 이런 어떤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쟁하려고 지금 막 찾아다니고. 결국 글성까지 와서 막 돌아다녀도 상대가 안 보이더라. 이런 어떤 뭐 모습 같은 걸 좀 보여주려는 그런 거 같고요. 그죠? 다른 뭐 이유는 없는데 지금 웃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거는 좀 없는 거 같은데 형님은 지금 없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작업장 현황을. 작업장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변동이 있나 이거 보시면 다 알죠. 자 킹버지 차오 작장 사슴이 작장이 메이비 촉하고 지금 분쟁 중이고요.
그러면 복과예요. 사수미 작장. 노딜, 아, 노루딜 좀 작장하고 있고. 뭐지? 전당 작장이네요. 그죠? 이 오크궁은 좀, 메이비 쪽, 저래, 그, 마음을 시간 난 작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좀, 킹했어. 아, 이님, 예. 예, 이님, 같은 마음을 작장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7685 마물판. 시간당 500만. 아, 가격 경쟁까지 하고 있네요. 킹에서 작장. 메이비 뒤져라. 덤프리죠. 아, 재밌는데, 또. 킹 원플식으로 서로. 이건 그럼. 자, 마물에서는 지금 킹에서 작장이. 메이비 쪽 오크궁 작장이랑 경쟁하고 있고요. 가격 경쟁까지 시간당 500만으로 좀, 예, 내린 상태고. 예, 드워프 캐리. 더 메이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인데요. 나머지 뭐 작장, 오토 쪽 매칭은 없고요. 차후 작장은 매칭을 내요. 용꼬장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샤오작장. 사슴이 머지작장은 지금 매칭 키고 있고. 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 작장 현황, 또 관계. 지금 메이비 쪽하고는 지금 뭐, 요런 식으로 좀 돼 있다,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지금, 제왕열이 좀 왔었는데요. 뭐 사실 쟁하는 그 혈도 캐릭터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죠. 또 그냥 좀 보여주려고 온 것 같고요. 쏙쏙 돌아다닌다는 거. 예. 교전 파티로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일반 사냥인데 이런 거지 뭐. 예. 제가 아시다시피 사냥을 뭐 싫어하는 좀 성향이라. 자, 또 미궁. 아, 미궁 1대1. 이런 파티가 지금 많죠? 예? 예. 이게 다 지금, 두 명만 해도요, 거의 꽤 경치가 들어오고. 혼자 한다면 천몇백억이니까. 이제 밀대가 없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1대1. 예. 파티 같은 거.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물론 그, 세팅된 랭커 정도 캐릭이라면은 무한 피난처 있죠? 뭐 그것도 혼자 좀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뭐 직접 보지는 뭐 안 하는데. 그럼 경치는 뭐 더 좋겠죠. 그것도 추가권으로 두 번씩 되기 때문에 파티 미궁하고 좀 뭐 무한 피난처 두 번씩 네 번 하루에 한다면 사실 105까지도 사실 랭커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인던도 있고. 카프라님 지금, 예. 아, 노렸고, 개쌈지 노리는데. 자, 아, 저 노렸어요, 신이라 불러. 아, 이거. 자, 이거를 정말. 아, 이거 완전히 노렸는데. 시어라. 예. 하이드까지 손이 돌아왔죠. 개쌈지. 개쌈디 컨트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뒤지는 제조 시어가 아니죠. 물론 좀 장비 세팅이나 여러 가지 좀 주력 지금 뭐 돛진이나 뭐 이런 캐릭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떨어지는데. 작인템. 깃털 썼고요. 뭐 이 정도면 더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인원으로도 지금 못 나왔으니까. 에, 이게, 아, 이거 뭐지요? 저, 아, 이거는, 아, 기습인데 완전히 지금 제왕이. 아, 이거, 아, 기습 당했고. 아, 이거, 아, 신화 불린 자님들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에,
아, 이거는 좀. 제왕을 파티즈 기습이고요. 에빅 사랑님, 탱이라 지금 버티는데. 일단은 뭐 지금 생용기 쓰면서 버티는 되겠고요. 어차피 지금 뭐 보라 풀고 하면. 아, 제자리님. 이 파티인데, 아까 왔던 파티인데. 그죠? 아까 그 파티고요. 아, 이거는 사실은 뭐 한번 죽은 거보다는 어떤 말이죠. 말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스토리를, 그죠? 적을 찾아서 막 파티가 돌아다니고 뭐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유리한 쟁 상황이다 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성까지 왔는데 그 안 보였다. 그래서 철수했는데 상대열 캐릭이 나와 있다. 그래 우리가 가서 한번 쳐서 캐릭 정리를 하고 이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또 어떻게 뭐 지금 상대혈 캐릭터가 나올 때는 우리 또 갈 거다 이거죠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알려주고 또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건데. 그죠? 이건 뭐 한번 누운 것보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좀 알려주는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전. 그래서 심리전이죠 완전히. 자, 신화분이란 이 사실은 뭐 아마 스턴 걸린 것도 같은데. 발동 스턴, 그죠? 어떤 기습 공격 같은데 대응하는 반응 자체 굉장히 빠른 분이에요. 거의 지금 뭐 눈 깜빡 그 순간도 안 걸릴 정도인데 당했다는 거는 좀 아무리 기습이라도요. 파티 기습 어느 정도 지금 발동 스턴 같은 게 좀 걸려서 손이 안 돌아온 것 같아. 쿠페님 어서 오시고요. 왜냐면 그 이전 도전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봤죠. 방송으로. 상대 파티를 맞이해서 흔들고 칠 때도 그냥 안 눕잖아요. 쉽게 한 방에 뭐 눕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또 기습 공격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이어 어떤 발동 스턴 같은 게 걸려가지고 생존기나 여러가지 스킬을 못 쓰고 지금 누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전에 그냥 뭐 상대 파티 공격에 뭐 좀 그냥 피핑 듣고 그런 캐릭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클래식 서버는 뭐 휴먼용 무료 쿠폰? 글쎄요 아마 같진 않겠죠. 그 찾아보진 않았는데 클래식 서버 휴먼 유저나 신규 유저 용 그 무료 뭐 쿠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없는 것도 같고요.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어요. 물론 뭐 클래식 서버 뭐 하진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서 그 모르는데 혹시. 자, 탱카페. 아, 날개 마크요? 요거는요, 어빌이에요, 어빌. 홈페이지 따로 있고요. 홈페이지 클래식 서버 따로 있죠. 보시면, 새로운 게 생겼고요. 어빌리티 포인트라고, 요 SP를, 모아진 SP로 지금 스킬 같은 걸 쭉 찍을 수가 있고요. 16개. 그게 이제 표시가 나는 거고요. 색깔로. 동색깔. 또 은색깔. 나중에 이제 금색깔. 요렇게 표시가 나는 거죠. 어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빌. 어느 정도 찍었나. 자, 지금. 제 거 지금 옆에 좀 금색되어 있는 거요. 15개 이상 어비를 찍으면 이렇게 떠요. 16개까지 좀 되는데. 그래서 이거 찍었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요. 이 능력치가 업됐다는 걸 보시면 돼요. 방어 뭐
예, 최대 지피 지금 4단까지 찍혀 있고 이런 식으로 정탄을 안 판다. 자, 저랩 그 무기 그레이드요. 그거는 상점에서 다 팔아요 지금. 예. 상점 가시면 팔아요. 상점 충마까지 뭐 D급, B급, 뭐 C급, 뭐 A급 이렇게요. 예. S급, S급 안 팔고요 아마. 예. 바뀌지 않았으면 S급은 안 팔고 나머지는 다 팔죠. S급 같은 건 아마 좀 제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론 R급 같은 거는 뭐 지금 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뭐 사실 욕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은데. 자, 유튜브 같은 데도 오르기 때문에요. 지금 세계 좀, 또 여러 그 좀 유저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사냥은 뭐 오늘 안 갔고요. 자, 뭐 이런 일반 파티 사냥 지금 많죠? 에, 글쎄요. 뭐, 일반 파티는 사실 부담되고요. 뭐.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저 탱이 다 있는데, 바리용, 뭐, 아, 이거는 좀, 그 공략 나와 있죠? 유튜브에 제가 좀 바리용 처음 했던 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어요. 예, 어려움이 좀 없고요. 안 해본 거 위주로 먼저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다 해봤죠 이제. 예, 많이 해봤고요. 요던 피난처, 아, 이런 것도 있고 탱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로 한번 쭉 해볼 생각인데 뭐 한다면요. 일반 파티 이런 게 있고. 자, 잿빛 술제,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는 여전히 지금, 예, 예, 엄플성 지금 이게 서로, 메이비죠 캐릭이고요. 아카데미,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요거 보시면 이제 관계가 다 나와요. 어차피 지금 작장에서 서로 뭐 꼬장하고 지금 하는 거는 지금 메이비랑 다른 작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메이비 쪽하고 다른 작장 관계 이런 거 언플 뭐 하는지 보면 다 나오죠. 각성이 글쎄요 뭐 좀 어느 게 사실 패착이냐 또 악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아이템 가치가 급하락했죠 그때. 예. 그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컸고요. 예, 쿠펜님 말처럼 그런 게 좀 영향을 많이 좀 줬죠. 예. 그다음에 서버 이전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고질적으로요. 예, 존재해 왔던 거고. 예, 울트라님 어서 오시고요. 자,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라크님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해주려다 깜빡하신 분들 좀 해주시고요. 지금 풍열이 좀 와 있고. 86렙 이후로. 지금은 이제 업은 쉬워요. 99렙 만들기까지는 1렙부터요. 쉽고요. 장비도 안 들어요, 거의. 저렙 장비를 다 주기 때문에 안 들고. 85렙부터 99렙까지는 3,000원짜리 사가지고요. 캐시로. 기간제지만. 하면 다 올리고요. 99장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예. 99장비만. 그걸 지금 어떻게 자기가 좀 성향에 맞게. 쟁교정까지 염두에 두는 장비를 하느냐. 에, 신자불리는 자님 좀, 에, 활동성 걸려.
예, 버텼죠, 버텼어요. 버텼죠. 예, 이 정도 버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예, 보시면, 스턴 걸리는 상황에서도요. 예, 브랜드는 뭐, 그렇게 뭐 좀, 글쎄요. 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비싸다고 볼 수도 없고.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1렙부터 8호까지는 무료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게 구구장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시작하셔가지고요. 8호 되면 건 뭐 캐시 3,000원짜리 사가지고 구구 만들고요. 인덕 같은 것만 해도 되고요. 추가권 사가지고 두 번씩 해야지 빠르죠. 예. 구구 대목이나 구구 장비 쟁조정까지 염두에 놓은 거면 사실 많이 들어요. 그거는 아, 진짜 완전 쟁 세팅이라면 보통 시청자분들도 많이 말하셨는데 3,000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에, 장비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브랩런 여기는 그 다음에는 뭐 사실은 인런만 하는 거는 기본 장비도 되고요. 인런 플러스 뭐 솔로인 쾌까지 염두에 두시려면 어느 정도 고인첸 무기 거기에 남들이 또 선호하는 그 정도의 어떤 세팅을 하시려면 블러디 무기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아이 참 역순 사실 잘 안 찾는데 예, 잘 안 찾는데요 지금 사려하실 거면 지금 뭐 사냥만 하실 거면 랭커 같은 캐릭은 좀 사냥 파티 같은 데서도요 좀 많이 좀 찾고 그러면 랭커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 랭커 크레스 사냥에는 좀 강한 캐릭이고 예. 아니 그래도 쟁 세팅 최상급 쟁 세팅이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랭커라고 좀 새로 나온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종족의 클래스가 랭커 시어 이렇게 신종족의 그 두 클래스 에, 아 시어 말고 시어는 지금 위자 계열이고요 랭커가 격수 계열이고요 아르 종족의 격수 계열이 랭커고요 위자 계열이 시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꼬장용 교전 이렇게 뭐 이런 거 진짜 예, 하는 거는 시어고요 그래서 교전은 그냥 궁수 시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궁수 같은 거 이제 서브요 듀얼 서브는 단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예, 신급 캐릭.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어, 이런 건 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좀 흔들고 치고 하는, 예, 요런 좀 교정 같은 거에는 굉장히 좀 특화된 캐릭이죠. 무한 하이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냥.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랭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저기 뭐 레이드 같은 데서도 어느 정도 좀 쓰이고 사냥 뭐 지금 거동 솔로잉도 가능한 소환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 세팅 좀 좋게 한다고 해도요 크게 소환수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냥 교전 그럼 궁수 시어 사냥 랭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 위자는 사실은 좀 안 좋고요. 물론 뭐 좀 위자로 좀 위력을 발휘하는 교전에서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세팅하고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물약 사용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아 적상어님도 이제 밀대로 지금 버프 했던 것 같은데요. 에,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서브 같은데 서브로 보이고요. 싱라블루님 멀리 빠져 있고 아니면 찍혔거나요 버프하다가. 자 템프로님 나가죠. 자 브록님 어서 오시고요. 자 매칭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용버프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필드 아까 보셨듯이 필드 사냥 매칭 굉장히 많았죠. 쭉 많았는데 필드 사냥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좀 보시면 되고요. 거동 실력없어 미발 지금 매칭 미국 매치 그죠?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 지금 필드 사냥 매칭 같은 건 다 욕 안 하는 게 좋죠. 이 사실 뭐 이상한 좀 욕하고요. 좀 성적인 욕 같은 거 그거는 뭐 자제가 돼야 되고요. 오늘도 좀 순화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심하게 좀 성적인 욕 같은 거 좀 하는 캐릭들이 있긴 있는데 악인템 돌 변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많지 않다. 뭐 리니지 터널 그건 모르죠 뭐. 그거는 뭐 좀 모르고요. 그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NC에서 나온 게임 선택하기가 별로 내키진 않아요. 예. 워낙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 마인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졌죠. 대부분. 많이들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적상원. 아니, 궁수인가요? 지금 적상원이? 본인님 또 게임계까지 나와 게임계가 너무 침체됐다. 예. 자, 예. 기대 작은 사실 있긴 있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터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나오기 전에 뭐 기대작 같은 거는 사실 좀 뭐 몇 개 보니까 좀 있던데요. 자, 뭐 지금 송락이님도 그렇고, 수진님, 뽕이님, 쿠페님. 예, 여기서 뭐 논문 하나 나오겠는데요. 이분들 지금 토론을 다 모아서 취합해서요. 한다면 게임계에 대한 유저들의 어떤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이 논문 하나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사랑님까지 지금 지도 중국에서 리니지원 리니지2 등등 돈 벌고 있다. 경제적인 어떤 전망까지 지금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의 토론이 지금 이어지는데. 자, 슬프님 어서 오시고요. 자, 제주들 아까 지금 파티를 못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그동안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용고기 버거가 자 가동이 됐으면요, 이게 다 나왔어요. 지금 아까 그 제조 파티도요. 용고기 버거는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에 나와가지고 켜져라고 켜져라고 누거 말거 이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 나머지 파티 예, 그 파티도 지금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풍요라고 지금 파티 기준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뭐 이거는 제 본 캐릭이 아니에요. 단칼 캐릭은 우리 혈원 캐릭이고요. 제 본 캐릭은 또 컵나무왕이라고. 예, 보시면요, 뭐 게시판 같은 데라든가 이런 게 올리는 캐릭 있죠. 그 캐릭이 본 캐릭이에요. 이미지 게시판에 올리는 캐릭이라든가 그게 이제 컵나무왕으로 이미지 게시판에 좀 올리는데 동영상 그게 지금 본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혈원 좀 뭐 예, 업도 좀 겸해서요. 뭐, 사냥을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업도 좀 될 겸. 예, 그 이전에 사실을 사냥을 뭐 거의 안 했는데요. 혈원들이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혈파 같은 걸 좀 하려고 예전에 뭐 예, 노루딜 같은 데서요. 혈원 캐릭 같은 거 좀 계정들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고 쓰리컴 시켜가지고 막 업도 좀 시키고 복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뭐 99 찍은 것도 있고요. 100개. 근데도 뭐 일 바빠서 접이 안 되니까. 에 그때 뭐 엄청 사냥했죠. 저도 예 게임하면서 뭐 사냥을 거의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혈파티 같은 건 이제 뭐 하려면은 탱이 좀 필수인데 예 그것 때문에 탱으로 좀 본 캐릭도요 키워가지고 좀 했고요. 겁내마음 캐릭 그래가지고 약탈 파티 같은 거 좀 하고요. 그런 식이죠. 포춘 영웅이 137점이다. 글쎄요. 올림도 뭐 거의 문외한인데. 뭐 좀 당근 그래서 말하는 거죠? 예, 동영상도 잘 봤다는 분들도 막 말하죠. 감사합니다 해줘야죠. 질문이 또 방송 들어가서 또 질문하시면 더 좋은데. 그죠? 아, 옥타비스. 아, 이거는 사냥 동영상 보신 거 같네. 그죠? 아, 87K. 자, 이거는 지금 퀘스트를 일단 보고요. 에. 자,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 지금 팔찌 요거요. 예, 좀 오래돼서 제가 뭐 일단 거는 좀 뭐 예, 썩어가는 어둠캐인지 물어보는데 예, 확실히 제가 모르겠고요. 아, 썩어가는 어둠캐. 썩어가는 시청자분들 썩어가는 어둠캐 그 시작이라는 예, 사랑님 말이 지금 있고요. 시청자분들의 좀 의견이고요. 완료해야지 이제 팔찌기 시작이다 뜬다 이 얘기죠 사랑님. 예. 썩어가는 어둠캐 그 시작이 어디죠? 어둠캐 해야 팔찌캐
시작이라네요. 쾌템을 달란다. 전당일청.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옥타 입장 하는데 속회를 받고 해야 된다는 이 얘기고요. 극회를 못 받는다. 그렇다면 소거나 어둠캐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렇죠. 그거 완료. 썩어가는 저 어둠 퀘스트 시작이 어딘지 그거는 아마 에 홈피 그거는 저 검색해서 뭐 캐시작 보시면 예 레이드를 해야 받는 건가요 퀘템? 그건 제가 예 나중에 할지는 레이드로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예. 그렇죠. 예. 개주발 지금 나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아 실러즈 개주발 나왔죠. 카프라님 누구야? 아씨. 아 돛진 나왔고 이거는 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힐러진이 굉장히 튼튼해지는데 개쌈 뒤 아 예 아 이거는 지금 만약에 개주발하고 지금 투 힐러 나오고 지금 이 파티는 좀 잘 안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 지금 돛진 탱카페 에 개시발 나와있어요. 이건 신라 불리는 장 공격도 버틴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도. 예, 지금 아 하나 둘 아 이거 제 발톱 수성 걸렸어요. 아 변신시키고 지금 에 시간을 벌었죠. 짜짜아 점산대. 예예 개시발 노리는데 노리 신라 불리 예 잡았죠. 예 이거 신라 불리다 아니면 찾기 힘들어요 진짜 개시발. 아 이거까지 말해가 예. 아 이거는 지금 아 신나불리는 에 능력을 최대한 지금 보여줬는데 저 방심하면 돛진도 있고 지금 자자 돛진도 좀 있고요. 아 여기까지 진짜 아 멋있는 장면을 지금 연출했는데 자자자자 시계 개시발 개시발 아 신나불리장님 좀 놀이죠 놀이고요 놀이고 작은 텐 잡고 자 아 완전히 지금 흔드는데 앞뒤로요. 자, 개주발 다시 노리는데. 개주발이 버티기가 힘들 정도. 아, 자, 자, 자. 아, 개쌈디 지금 발동. 이거. 아. 개쌈디 솔직히 만약에 점사로 들어오고 탱카페가 지금 치면 발동 수통 걸린 상태에서는 약간 좀 위험하죠. 혼자는. 예. 약간은 지금, 예. 발동 수통 같은 거 걸리고 적상원님 좀, 아, 지원사로 좋아요. 적상원님 지원사. 자, 적상원님 지금 제대로 지금 지원해주는데. 탱카페 아 이제 스톤 걸린 것 같은데 또 아까 아 이 하트가 걸렸어 하트 걸려서 하트 자자자 적성원이 하트 걸려 자 지금 점사예요 지금 신라분이라면 진짜 죽겠고요 자자자자 적상원님 에 지금 안 무너졌죠 개주발 자 개쌈디 있고요 아 진짜 개쌈디 에 하이드까지 돌아왔는데 손이 개쌈디도 아 이거 하트 걸려서 빠지면 지금 내 돛진 에 아 이거 마우스까지 돌아가고 있지 아 이치 아 자 일단은 에 사랑님 의견대로 다 그 무기 같긴 해요 이제 아프기 때문에 다 그 무기 좀 고인창 같긴 한데 아, 개주발이 사실을 저 세팅으로 지금 못 버티고 지금 누운 거니까요. 그 피통하고 10피통을 다 뺀 거니까 174,000.
CP통에 CP까지 하면 뭐 더 되는데. 예, 그 정도 화력이라고 보시면 돼. 예. 그러니까 뭐 다크 무기 같긴 해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좀 돼 있고요. 세븐 같은 것도 확실하진 않는데 했겠죠? 에이, 설마 뭐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했을 것 같고요, 아마.